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영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영국은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자이시죠. 그분의 선임자가 캠벨 몰간 목사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던 분이죠. 올 소울즈 처치의 존 스토트 목사님, 현대교회와 설교라는 책, 왜 조직은 맞섰죠. 그리스의 십자가란 책, 역시 명작이죠.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 찰스 스펄전. 뉴스트리트 처치에 부임해 갔을 때, 처음에 무실당했지만,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죠. 교회가 좁아져서 새로 어마어마하게 뛰죠.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 굉장한 설교자죠. 브리스톨에서 많으면 2,000명의 고아를 먹였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조지 뮬러 목사님, 역시 영국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당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제너럴 셔먼 옷 하고서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관군의 창에 목숨을 잃었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 역시 영국 분이십니다. 조세 파크 목사님, 이런 분들도 역시 영국 분. 그 다음에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 교단의 설립자, 중심에 계신 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 영국의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 동상인 찬송가 작가 찰스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영국이 지금은 이슬람화 돼 가고 있죠.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죠. 온갖 죄악들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죠. 심각합니다. 다시 영국당에 복음을 역수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영국당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영국 성경에 완전히 타락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초등학교가요, 아이들을 강제로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몬테규라는 어머니가 고소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 잘못했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고소를 해서 바로잡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자,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히버스 팜 초등학교입니다. 동성애 축제에 아이들 강제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머니 이 몬테규 씨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은 동성애 축제에 보낼 수 없습니다. 자, 학교 측이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니요. 아니, 어린 아이를 동성애 축제에 보내지 않겠다는데 이것을 문제시하는 거예요. 문제 부모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학교 측이 이 몬테규 씨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몬테규 씨,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만나면 겁을 먹을 만하잖아요. 눈치 볼 만하잖아요. 또 자기 아이 때문에 몸살일 만하잖아요. 근데 이 몬테규 씨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용사예요. 그거 그냥 넘어가냐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었고, 신변 보호에 대한 나의 우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프라이드 행사를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내 아이가 세뇌보다는 교육을 받기를 바랐을 뿐이다. 어린아이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요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나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모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몇년후 다른 학부모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 이런 학부모들, 이런 믿음을 가진 엄마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세상의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 이 몬테규 씨가 혼자 변호사 사고, 그런 비용 많이 들잖아요.
범적인 싸움 싸우고 그럼 너무 버겁잖아요. 그런데요, 다행히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 몬데기 씨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법률센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김승규 장로님이 스폰을 걷어서 이렇게 기독교 법률센터 조직하는 걸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불발이 되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좀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큰 보탬이 될 텐데 말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가 한 말을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이 사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완전한 관용의 또 다른 예시라며 예시이다. 관용과 다양성을 가장 크게 외치는 이들이 이를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관용해라. 동성애자들로 인정해줘야지. 관용해라. 관용해라. 다양성을 존중해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아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얼마나 따돌림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용을 말하면서 사실은 관용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관용을 펼치는 거죠. 모순이죠, 모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성도님들이 진짜 불이익을 감당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대가 지불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적전쟁에 지금 한복판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치러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힘써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